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옷 이쁘죠? 예, 이쁩니다. 네, 우리 소원서는 친환경입니다. 예. 우리 모든 소중하니까요. 우리 이제 소중한 고관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. 그 고관절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었고, 뭐 고관절 스트레칭, 고관절 운동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관골 턱형합뼈가 장골릉이 있고요. 그 밑에 관골과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. 대퇴골두가 들어가서 내려가죠. 그 다음에 슬관절이 있고, 슬관절이 있고, 그 다음 밑으로 경골이 있고, 비골이 있고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관골구는 구멍이 견관절과 견갑골과 다르게 구멍이 굉장히 크고요. 대퇴골두는 작죠? 예. 그러면 이제 회전력은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안 좋습니다. 상대적으로 여기 견관절에 비해서? 안 좋습니다. 안 좋죠.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겠죠? 왜냐하면 예. 빠지지 않게 하죠. 예. 근데 여기는 여기 빠졌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빠졌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? 드물죠. 거의 못 빠졌어요. 네. 그렇죠. 아, 저는 보긴 본 적이 있어서 드물다 그런 거예요. 어릴 때. 사실 저 본 적이 없어요. 예. 그런데 주로 이제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하루 종일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특별히 걷기를 하거나 운동을 예. 하지 않으면은 예. 여긴 굉장히 잘 굳을 수가 있죠. 그렇죠. 근데 관자미 대퇴종맥 대퇴정맥 동맥 신경이 있고 예. 근육들이 그것들을 폐색하면은 얘들 흐름은 좋지 않을 수가밖에 없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뇨 생식기 있잖아요. 그렇죠. 남성의 성기도 있고 여성의 애기질도 있잖아요. 예. 그럼 얘네들의 신경과 그런 신경과 혈관의 그 주행의 흐름이 좋지가 않으면은 그것들은 비뇨 생식기 좋아질 수가 없죠. 예. 그 만약에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은 근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가 열을 내는 건데 만약에 근육이 열을 내서 그 골반대 있는 뼈들이 그 열을 잡아주는 건데 만약에 근육의 기능도 안 좋고 근육의 기능이 열이 안 나서 만약에 그 골반대가 차갑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혹시나 그렇다 하면은 애기집은 차갑잖아요. 그렇죠. 애기집이 차가운데 임신이 잘 될까요? 잘 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관점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. 예. 그래서 서서 이제 골반대 제가 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데 서 있기 힘들거나 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이해 가시나요? 예. 아, 피범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예. 오케이. 네, 반갑고요. 네. 아이고. 일단 옆으로 편하게 누워주시고요. 이렇게? 오케이. 그리고 지금 키가 184예요. 희봉군이 키가 커요. 여러분. 얼굴도 잘생겼죠? 다리를 들고 회전하는 걸로. 돌려요? 네. 천천히. 너무 크게 안 해도 되고요. 그렇죠? 회전. 다섯 개 더 할 수 있겠어요? 빨리 할까요? 천천히. 천천히.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. 그렇죠. 하나, 둘, 셋, 넷. 어후. 반대쪽도 반대쪽 방향. 너무 크게 안 해도 돼요. 둘, 천천히. 셋, 넷, 다섯. 오케이. 옆으로 이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나요?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다섯 개만. 이 근육은 이제 중둔근 강화시키는 거죠. 다섯 개 더. 네. 셋. 둘. 오케이. 좋습니다. 희봉은 괜찮아요? 예, 이러고 말해요. 어. 예, 좋습니다. 한번 어 힘들어요? 한번 더 해볼 수 있겠어요? 예. 반대쪽 해볼까요? 돌아서요? 아, 이렇게 돌아서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희봉군이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. 어제 라면 먹었대요. 다이어트만 한 2년째 하고 있는데. 회전할게요. 천천히 6개만. 너무 크게 안 해도 돼요. 짧게 짧게. 아, 천천히. 둘. 셋. 네. 네. 그렇죠? 네. 오케이. 이제 관골과 대퇴골두. 굳어있는 대퇴골두로 회전시키는 거죠. 두 번 더 해볼까요? 한 번 더. 오케이. 지금 불편하지 않나요? 불편해요. 힘드네요. 많이 힘들어요. 오케이. 위아래로 여섯 개. 여기서 이제 대둔근 밑 옆에 중둔근 강화 운동. 중둔근이 안 좋으면 대부분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. 세 번만 더 할게요. 뭐 이소라 씨의 다이어트 테이프 이것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본 것 같아요. 이소라 다이어트 이런 데서. 이소라 씨의 다이어트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. 다 하셨나요? 어, 네, 다 했습니다. 오케이. 희봉군 지금 간단히 소개를, 소감을. 어,
골반이 좀 힘들고 그냥 집에서 쉽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습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되게 이제, 길어졌네. 5분이 넘었는데 괜찮아요? 이제 여기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. 누워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요 근육 쪽으로 봤을 때 대등근, 뭐 중등근, 내전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가 있죠? 장요근도 있고 예. 굉장히 붙어있는 근육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 근육들을 굳어있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좀 그걸 좀 부셔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윤활유를 칠해줄까요? 네, 부셔버렸으면 좋겠고 그 핵심은 광골구에 있는 그 대퇴골두의 흐름을 좀 좋게 좀 만들어주고 굳지 않게끔. 근데 어디 가서 뭐 이상근을 풀고 대등근을 풀고 막 밟고 그런 것도 다 좋아요. 필요해요. 스트레칭도 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근육들 이거는 이건 수의근이잖아. 나의 의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의도로 갖고 움직이자는 거죠. 누군가가 시켜서 말고 내가 내 의도로 갖고 한번 움직여보자 이거죠. 어디 가서 레슨 받고 PT 받고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일단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해봤으면 좋겠어요. 어디 가서 틈틈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. 예. 예, 가시죠. 예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반대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키시고 더불어서 대퇴, 정맥, 동맥, 신경을 또 흐름을 좋게 해주시고 더 크게 가서는 여러분들 비뇨생 식기와 골반대도 튼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. 예. 이해하시나요? 예.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희범군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다음 주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입니다. 뿅.